선생님들 제가 그냥 재미로 여쭤볼게요. 우리 반에는 우리 반에 오늘 혹은 한반 평균 ADHD라 불리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어주세요. 네. 여섯. 네, 감사합니다. 경향이 파악되시죠? 네, 지금 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얼마 전부터 서희처 사건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요. ADHD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실은 원래 이제 전 세계적으로 6 내지 9%, 그러니까 한 반에 한 명 내지 세 명이 정상적인 수치인데 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작년에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 반은 7명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ADHD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 경험으로 또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담임하고 ADHD 학부모는 친구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야 애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근데 친구가 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교사일 것 같아요, 학부모일 것 같아요. 네, 우리 생각해보지 못한 거지만 사실은 학부모님들은 더 긴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ADHD를 앓는 같이 읽어보실게요. 소리 내서 읽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시작. ADHD를 앓는 아이의 부모들은 자녀가 재학년이 될 때마다 아이 문제를 다 함께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지 아니면 1년 내내 숨길지 고민합니다. 아이가 낙인 찍힐까 하는 우려 때문이죠. 교사가 적군이 아닌 아군이라 판단될 때 비로소 부모도 마음을 열고 다가갑니다. 네, 학부모님들은 더 긴장하신다는 겁니다. 그 속마음을 여기 ADHD 지원협회 대표를 맡으셨던 김정현 선생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네, 바로 요겁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노성비, 노력한 것과 성과를 봤을 때 이 노성비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근데 이걸 소통하는데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밧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한 올 한 올이 엮여져서 밧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 일상적인 소통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시기에 이제 명함을 만들어서 학부모에게 드리자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저도 그냥 이런 종이에다가 A4용지에다가 이렇게 출력해서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ADHD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담임할 때인데 학생의 어머니께서 학교에 나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아이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드리지?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막 걱정도 있었고, 그런데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선생님의 명함이라는 거죠. 왜냐? 선생님의 명함을 보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학부모님께 나는 학부모님과 소통을 원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부모 총회가 끝나고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담임 선생님께 명함을 받으니 학부모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뵙기 전부터 친근감이 생겨 총회가 기다려지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 명함을 준비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학부모 총회에 많이 와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커밍아웃 하기로 해요. 담임 맡으신 선생님, 우리 반은 올해 학부모 총회 때 몇 분 오셨다. 커밍아웃 합시다, 우리. 채팅창에.
자, 그러면 지금 탑급당 인원수가 보통 뭐 작으면 24명, 그 다음에 많으면 30명,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30명이 넘는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쓰신 숫자를 보세요. 학부모총회에 오신 어머님들 숫자. 몇 분의 몇? 절반은 고사하고,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언젠가 한 번은 미리 만나두는 것이 그 사후에 커다란 그 사안 발생했을 때 그걸 예방하는 길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선생님의 어떤 선생님의 고민입니다. 그럼 아니, 명함을 왜 알려줘? 명함에 알려지면 휴대폰 번호 알려드려야 되나? 네, 그때 여기서 제가 알려드려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점에 유의하실 점 한 가지. 우리는 애들을 데리고 야외 활동이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교회 체험학습이 많은 상황, 그런 상황에 속하죠. 그런데 애들을 인솔하고 나갔다가 만약에 아이에게 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 최소한의 비상연락망은 확보가 되었나가. 저는 어머니 아버지 연락망을 다 받아둡니다. 제 휴대폰에 다 저장을 해놔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그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즉각 연락을 하는 것이 담임에게는 담임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절실하잖아요. 첫째,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일과 후에 연락하지 말아주세요라고는 말하지 말자. 똑같은 말입니다. 선생님, 아 다르고 어가 달라. 아 다르고 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과 중에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일과 중에는 편하게 연락하실 수 있도록 제 수업 시간표와 일과표를 알려드리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사실 이 말에서 강세는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은 일과 중에는 읽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이 담임 선생님은 소통을 원하는 사람이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어떻게 느끼겠어요? 똑같은 말이어도 말아주세요, 연락 주세요. 네, 그게 제가 오케이 바로 그런 노하우 소통을 원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저는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요. 제가 담임하면서 지각 체크하는 애를 두고 1인 2역으로 검찰 팀장에게 이렇게 애가 이제 그러면 애가 지금 몇 시에 오면 지각하는 애를 체크했더니 애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애들 지각하는 애들 체크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 애하고 자꾸 다투게 돼요? 이러는 거예요. 맺혀 가지고. 그래서 아, 그러냐? 그 저도 고민했죠. 아, 그러면 야 이렇게 바꿔 보자. 지각하는 애를 체크하지 말고 일찍 오는 애를 체크. 자습 시간에 도착한 애를 체크해라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 어때요?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각하는 애를 체크하는 것과 자습 시간에 참여하는 애를 체크하는 것, 사실은 멍이나 군이나 장군 멍군 아니겠어요? 동전의 빵빵인데. 그런데 달라지더라고요. 애들하고 검찰 팀장의 사이가 좋아져. 왜? 나왔다 이러는 거야. 아이에게 눈에 띄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요즘 전화번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유의할 점. 비상연락망은 확보되어야 된다. 둘째, 일과 중에 실컷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건 어떤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선생님들께 여쭙니다. 이게 지금 예비군이라 중대장입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첫날 바로 군대 중대장한테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천역 자대 배치를 전북 임실로 받았어요. 저희 집은 서울이고요. 제가 임실에 대해서는 딱 하나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그건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어요. 그런데
자대 배치 받았던 그날 저녁에 느닷없이 집사람에게 톡이 하나 오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대목입니다. 제가 이제 장난 삼아서 이제 신고합니다. 저 집사람에게 문자가 와서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신고합니다. 아무개입니다. 이랬더니 이거 보세요. 예비군 중대장 대위가 그분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문자. 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문자 왔던 그 내용 그대로. 어떠십니까? 자, 여기 선생님들 대부분 이제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 중대장이 이런 편지 보냅니까? 학부모님, 군부모라 그래요, 요즘은. 군부모님께 보냈든가요? 안 보냈든가요? 보낸다, 안 보낸다 다투실래요? 군대 가셨을 때 중대장이 부모님께 보냈다, 안 보냈다? 여선생님들은 이 세계를 모르시니까 아직은 군대를 안 보냈으니까. 네. 네, 저 거의 뭐 1대1? 예, 네, 보내는 중대장님 계시고 안 보내는 중대장님. 그런데 중요한 거, 자식을 정말 생판 모르는 곳에 보내고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이 문자를 받고서 그냥 너무 기쁜 거죠. 기뻐서 여보 우리 치맥 하러 나가자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중대장님이 휴대폰 문자로 중대장 소개를 해준 것처럼 대위 아무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부대로 전입한 첫날이라 긴장하고 이런 거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라도 첫날 박부모님께 담임소개서를 보내드리는 건 어떻겠나. 자, 근데 여기 아유 이 바쁜 교직에 무슨 담임소개서. 그래서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여기 15733 여기 가시면 많은 분들이 담임소개서 쓰신 거 그거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적당히 편집하셔서 이렇게 보내시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보세요. 학부모님께서 이제 개별 상담을 오신 거겠죠. 개별 상담을 왔는데 교사를 믿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다. 받을 때가 있다. 이건 왜 그러냐. 이 학급 운영 철학 학부모 총회 때 선생님께서 충분히 이 학부모님께 저는 담임하면서 1인 1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다든지 이런 소개를 해주시면 학부모님들은 소개를 뭐 믿으시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만요. 네. 그런데 담임 소개서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학부모 총회 때 꼭 뵙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여기 제가 학부모 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반 애들에게 얘들아 내가 엄마 아빠하고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다. 진로지도 면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생활지도 성적관리 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하고 애들에게 나눠준 종례신문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여기 학부모 총회를 여기서 어느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아이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파악하는 게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가령 뭐 아이들 장학금을 꼭 줘야 될 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 이런 정보를 근데 여기 예시를 보시면 담임이 좀 커밍아웃 저는 이제 제 경우에는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 때 사업하시다가 부도가 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일부러 그 담임 소개서에다 썼어요. 왜냐하면 담임이 커밍아웃하면 아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는 이런 어려운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렇게 썼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학부모총회 준비하는데 자, 요 사진 잘 봐주세요.
학부모 총회 포맷입니다. 도대체 이제 선생님들 지금 4명, 1명, 3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 잘 보세요. 왜? 그러면 실은 선생님들께서 어떤 좀 두려움, 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애들 파악도 안 됐는데 무슨 학부모 총회야?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학부모 총회 포맷입니다. 뺑 둘러서 이렇게 앉고 여기 이, 저도 앉습니다. 학부모 학급운영 철학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이, 쭉 여기 보시면 A4 용지로 만든 명패가 있죠. 명패 누구게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누구 미리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간식도 가볍게 준비를 하고 저는 차도 준비를 했습니다. 차 준비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간식 있죠? 빵 간단. 왜냐면 3월에 교실은 좀 스산하잖아요. 저 그리고 뜨거운 캔커피를 준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기 그리고 끝나고 인증샷. 우리 서로 얼굴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 미리 파악해 둬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참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 학부모 총회 때 그냥 앉아서 그냥 어디 갔어? 여기. 선생님은 그냥 이것만 갖고 계시면 돼. 여기 이렇게 볼펜하고 메모할 것만 놓으시면 돼. 그리고 자, 저 그 부모님들 제가 그동안 이제 제 소개도 했고 또 제가 앞으로 학급운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학부모님께 부탁드릴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어머니들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좀 짓궂어가지고 보험 다니는 엄마 있으면 보험 명함 돌리세요. 어차피 같은 동네 뿐인데 뭐. 그리고 너스를 떨고 그렇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자기소개 하시고 그 다음에 명함 두 번째는 아이 담임이 꼭 알았으면 하는 장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애가 몰입해 있는 거. 근데 장점이란 게 꼭 뭐 두드러지게 뭐 그런 게 아니고 아이가 몰입해 있는 거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서 뼈저리게 느낀 건데 우리 반에 이제 지적 발달 장애를 제치고 꼴찌를 한 애가 있어요. 38명 중에 38등. 그 녀석을 그 아이가 나중에 12월 달에 알고 보니까 애가 그 당시에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의 팬블로그 운영자였어요. 근데 방문객이 무려 100만이나 되는. 근데 그걸 제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학기 초에 진작에 제가 이 아이의 블로그 운영하는 걸 그런 걸 알았다면 애하고 저하고 신났을 거 아니야. 저도 나름대로 이제 파워 블로그라고 하긴 어쨌든 저도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좀 소개도 좀 하고 그랬을 텐데 그걸 못했던 거죠. 너무너무 좀 속상하고 그래서 만약에 진작에 알았으면 아이와 같이 동반 성장하면서 애를 신문방송학과나 홍보학과에 취업을 이제 진학을 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는 아이가 특별한 점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기대. 요거는 사실은 아이가 좀 나쁜 습관이 있다든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고. 네 번째는 뭐 학교와 담임에 대한 건의할 점, 요 네 가지.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옆에서 이렇게 메모해 둡니다. 물론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기도 해요. 전도 이렇게 자기소개 장점, 기대, 건의사항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부모 상담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와 상담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데 그럴 때는 전화 방문, 가정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화 가정 방문하는 요령 여기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3월에 1차 학부모 총회를 했어요. 그러면 2차 학부모 총회를 엽니다. 두둥. 2차 학부모 총회는 또 뭐야? 이거는 5월 달쯤에 수업 공개하는 날 있죠?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을 소닥보듯 하는 게 뭐 보듯이? 동지섣달 뭐 본 듯? 자, 채팅창에 동지섣달 뭐 본 듯이? 네. 동지섣달에 꽃 본 듯이. 그냥 학부모님만 오신 분 총회야, 총회. 그래서 두 번째 수업 공개하는 날을 그때 학부모 총회란 말 안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냥 학부모 총회라고 해.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지금 특별실, 제가 영어학교로 가서 영어 수준별 수업 하는데 똑같은 포맷으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1차 학부모 총회 할 때 제가 수첩에 적었잖아요. 그 수첩에 적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 그때 이랬다는데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쭈면 어머니들이 돌아보십니다. 저는 이제 또 학부모님들 연수 자료, 뭐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으니까 이제 진학 관련 자료 등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학부모 영상이, 여기 밑에 보시면 학부모 영상을 건강관리, 동료 멘토링, 멘토링 의미, 선후배 멘토링,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카톡 친구를 몇 명? 15,000명이나 두는 이유가 뭐다? 바로 이와 같이 선후배 간의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네. 아, 이런 거구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일상적인 소통 방법. 요거는, 요거 참고하시고. 그 학부모 코칭 간단간단한 시험 때, 시험을 앞두고 학부모들께 도와드린 그런 메시지들을 여기 정리를 해놨고요. 네 번째는 종래 신문입니다. 자, 요거는 이걸 제가 자, 선생님들 여기로 좀 가주세요. 여기를 가시면 여기 제가 시작했던 종래신문, 지금은 많이들 널리 좀 전파가 돼서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종래신문을 정보를 여기 쭉 종래신문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제가 종래신문 했던 거 월별로 4, 5, 6, 7, 8, 9, 10, 지금 요 밑에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근데 종래신문, 와, 송 선생님 훌륭하다. 무슨 종래신문까지. 그게 아니고, 3월에 보니까 애들한테 전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일일이 말로 하다 보니 서로 전달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면지에다가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정리해가지고 애들한테 전달 사항 이렇게 모아가서 그냥 나눠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세상 편한 거야. 잔소리를 안 해도 되니까. 너 그래서 애가 질문하잖아요. 또 ADHD님들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선생님 내일 교복 입고 와요? 그럼 빨개 벗고 오냐? 애한테, 녀석한테 이 신문 봐. 그럼 끝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빛을 본 거는 학부모님들한테 빛을 봤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하고 달리 이제 그 중고등학교 되면 학교 정보를 선생님 어머니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더군다나 학급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더 모르시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이 종래 신문을 학부모님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라 알아 뭘 서로 애하고 엄마하고 뭐 서로 공유하고 서로 알고 아는 정보가 있어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시시콜콜한 저는 나쁜 얘기는 안 씁니다. 나쁜 얘기는 꼭 비난하지 않고 애둘러서 하긴 합니다만은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이 이 종래 신문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 신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기 8월 있다. 그럼 개학날부터 여기 쭉 준비하실 거 여기 했으니까 제가 저작권 후리로 다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담임이 해야 될 잔소리 거기서 죄송합니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다 드려 다. 다 가져가죠. 여기 저 종래신문 여기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날짜로 찾아서 하셔도 돼. 8월 22일, 8월 23일 그러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봐세요. 8월 22일 이렇게 있잖아요. 종래신문. 응? 9월 1일 종래신문. 또 제목도 제가 달아놨어요. 문서화는 지식인의 사명. 뭐 이게 멋진 뭐 선생님의 논술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종래신문 선생님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날로 먹는 학교 경영.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날로 먹는 이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대한민국 교사들 말도 못해. 지금 겨우 버티고 산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열심? 열심은 개나 줘라. 동물학대인가? 열심히 하면 안 돼.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제 얼굴이 너무 하얗나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이제 지금까지 일상적인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이 종이로 된 명함이라도 만들어서 드리고 또 가정통신문을 준비해서 드리자. 그거는 결국은 무엇을 초대장이나 가정통신문은 초대장, 학부모총회 초대장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스트레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뒤로 앉으세요. 뒤로 앉으셔서 예, 스트레칭을 좀 하겠습니다. 앉은 의자 체조. 해보세요. 선생님 안 하면 애들도 안 한다.
네. 네,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계셔가지고 지금 주변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민망해서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여기 특히 이제 줌수업 하다가는 이거 의자체조라고 하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의자체조. 이렇게 앉아서 할수 있는 체조들이 있으니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상담 말씀드리고 이제 저 집단 상담을 했습니다. 학부모총회 1차, 2차 다 집단 상담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개별 상담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별 상담에서 요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상담을 이제 1대1 상담을 하실 때 개별 상담 요세 가지 주의하실 겁니다. 첫 번째, 상담 장소가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들 학부모님 오시면 어디서 상담하시나요? 자, 채팅창에 설문조사 학부모님 오시면 나는 개별 상담을 어디서 한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지금 교무실, 교실, 빈 교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책이 어디 있나? 여기 제가 그 학부모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걸 이미 저 2010년 정도에 파악하고 원서를 세 권을 수입했어요. 학부모 상담과 관련된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무실이나 교실은 교사가 갑이 될수 있는 위치다. 그런 장소는 학부모 상담에 좋지 않다. 대등한 자격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 어때? 공감하시죠? 대등한 자격으로 만져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어느 곳이 좋겠습니까? 자, 우리 스스로. 그렇다면 어디를 좋을까? 교실이란 공간은 안 좋다는 거야. 교실, 교무실 이런 공간은 좋지 않다. 어디가 좋을까? 중국집. 네. 운동장. 야, 운동장. 어느 학교는 그 맨발 걷기 뭐야 시간 줘. 맨발 걷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학부모하고 그 선생님이 같이 걷는다고 하더라고 상담하면서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 서로 그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금 멋진 장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여기서 옛날 같으면 바깥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찻집 근데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그게 안 돼서 학교 운영위원회실 또는 위클래스 이렇게 조용한 공간 그리고 간식은 늘 의미가 있다 거기 책임 안돼 쉬는 시간이 되니까 쉬는 시간 뺏어 먹으면 안 되고 자 20분간 맞죠? 시간 맞나? 맞죠? 예, 20분 쉬시고 11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아유 연구사님께서 20분 쉴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디오, 비디오 다 끄시고, 다른 방에 이따 오세요. 다른 방에. 네, 이따 뵐게요.